아 오늘 방송 뭐 하지? 일단 게임 하고 싶은 기분이 아닌데. 아 오늘 뭐 하죠 님들? 추천 받습니다. 오늘 뭐 할지. 노가리가 짱이라고요? 저희 죄송한데 노가리도 주제가 있어야 노가리를 까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력을 안 해서야 발전이 있겠어요? 노래는 뭐 없나? 오랜만에 노래 듣고 싶은데. 님들이 노래를 부를래요? 내가 님들 노래를 평가해 줄게. 전 너무 잘해서 개빡치게 하네요. 자신 있나? 한번 파볼까요 님들? 어떤지만 보게? 한번 해보자. 아 여보세요. 아 언제부터 박명수님의 노래를 부르게 되신 거죠? 깊은 스토리가 듣고 싶네요. 몇 달 안 됐어요. 딜러팅을 하는데 박명수 같다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한 곡만 더 가능하겠습니까? 한 곡만 더? 네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잊었니 날 잊어버렸니 오! 그 수많은 추억들은 잊어버렸니 가슴은 널 향해 발벌려 오늘도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추억이 점점 빛바래가며 너와 거닐던 길에 후드건이서 지우고 또 지우려 해도 네 숨결 목소리가 귓가에 나온다. 들려 잊었니 날 잊어버렸니 아직 난 널 기다리잖아 사랑이 가슴에 늘 눈물이 고여 와 노래 잘해! 지워도 자꾸 지우려 해도 그대 얼굴이 자꾸 떠오르네요 와 기본적으로 그냥 가창력이 있네. 평가를 좀 드리자면은 뭐 어쨌든 네네. 10점 만점 중에 8점 2점까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아 좀 아쉬웠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아니 이게 노래를 듣고 있었는데 딜러팅 문제인 것 같이 계속 트레이서 역행이 돼가지고 꺾여가지고 제대로 듣지를 못했거든요. 한 곡만 더 가능하신지. 혹시 듣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아 근데 저는 약간 예전 한국 발라드 느낌이면 뭐든 좋아요. 빨리의 지우개 가능한가요? 방청객이 들어왔네요 씨발. 아 같이 평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코하고 아 이 노래 맞네. 아 오랜만이다. 이 노래 진짜 오랜만이다. 이별을 극복하는 법이고 씨발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말 아파할 기간을 정해 충분히 아파하란 말 하루만 딱 하루만 아플 순 없어 그 하루도 내겐 지옥과 같으니까 와. 쉽게 잊고 또 사랑하는 저 연인들처럼 나도 그러고 싶어 나온다 지우개로 널 지울 수만 있다면 와 100번이고 모두 지우고 싶어 때까지 버텨볼게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버티다 돌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순서대로 평점 감사합니다. 평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사위원 코아 씨. 아, 사실 아까부터 좀 네네. 듣고 있었고 또 혼자 좀 칭찬을 좀 했는데 네네. 이게 사실 제가 좀 들어옴으로써 사실 일부러 좀 부담을 줬거든요. 근데 남녀가 좀 받는 상황에서도 네, 음정 한 토씩 안 틀리고 실수하는 모습 보이지 않고 이 모습이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노래예요. 아~ 이미 프로입니다. 몇 점 만점이죠 여기? 아, 10점 만점에 몇 점 드리겠습니까? 아, 10점 만점으로 좀 부족한데 이거? 이게 사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무튼 저의 그래. 추억과 네. 그런 거를 좀 살려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합니다. 아, 진짜 수라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너무 감동 먹었습니다 노래. 자, 여보세요? 본인이 부를 노래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죠? 아, 저 안예은의 상사와 부르려고요. 오, 거기 트위치 십덕들이라면 모두 다 안다는 그 노래. 네, 바로 알겠습니다. 불러주세요. 사랑이 왜 이리 고된가요? 오! 이게 맞는가요? 나만 이런가요? 고운 얼굴 한번 못 보고서 이리 보낼 순 없는데. 뭔데? 사랑이 왜 이리 아픈가요? 이게 맞는가요? 나만 이런가요? 하얀 손 한 번을 못 잡고서 이리 보낼 순 없는데.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어마한 일 위에 어찌하다 울으셨소. 내가 가야만 했었던 그 어마한 일 위에 그대가 왜 울으셨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엄한 일 위에 그대가 왜 울으셨소. 내가 가야만 했었던 그 엄한 일 위에 그대가 왜 울으셨소.
예, 이렇게 되네. 코시 노래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 닉네임이 왜 공룡인지를 좀 살짝 보여주지 않았나? 저는 지금 거의 조선시대로 돌아간 듯한 그런 갬성입니다. 아, 이미 양반이 쓰셨군요, 나리. 네네네. 우리 공룡삼 같은 경우에는 아주 뛰어난 가창력과 뛰어난 그 노래 갬성 실력을 제대로 보여준 것 같지 않나. 아, 그렇게 생각을 하오. 혹시 방송하시는 분인가요, 우리 공룡씨? 아, 네, 투수예요. 아, 그냥 투수도 요즘은 그냥 사람이 할 짓이 아닌가 봅니다. 이들은 이제부터 채팅창에 있는 이들은 이제부터 투수가 아니에요. 그냥 투투수 하세요, 여러분들은. 아, 공룡삼씨 아무튼 노래 잘 들었고요. 한마디 더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아, 예. 들어보죠. 아, 이런 말 해도 될진 모르겠지만 모임이가 너무 좋아요. 모에 더 화이팅. 다음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후궁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굉장히 jump and it's 감성 full. 후궁씨가 준비한 노래는 어떤 노래죠? 푸른 학은 구름 속에 오는 데를 준비했습니다. 아, 뭔지 모르는데 딴 건 안 되나. 발라드 혹시 가능한 거 있어요, 혹시? 아, 발라드 가능하긴 한데 한 번만 잡숴보세요, 진짜. 아, 흑웅이 씨 자신 있으십니까? 아, 진짜 자신 있습니다. 오케이. 어머머머머. 오. 열린 듯 닫힌 듯 오. 돌고 도는 길 눈 뜨면 언제나 막다른 골목 누가 나를 던져놓았나 오. 거미줄 같은 미로 오. 여기로 저기로 돌고 돌아도 눈 뜨면 언제나 막다른 골목 누가 나를 버려두었나 들어온 곳 있으나 나갈 길 없네 푸른 학은 구름 속에 오는데 푸른 학은 구름 속에 오는데 열린 듯 닫힌 듯 막다른 골목 내 손에 절렁대는 엽전 소리 잊기 위해 꿈을 꾸고 꿈을 팔아 돈을 사고 혼을 팔아 술을 사고 취하려고 꿈을 파네 잊기 위해 꿈을 꾸고 꿈을 팔아 돈을 사고 혼을 팔아 술을 사고 취하려고 꿈을 파네 아니 푸른 학은 구름 속에 우는데 푸른 학은 구름 속에 우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가 왜? 네,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사셨어? 대체 왜 그렇게 사셨어? 아, 아무튼 후궁이씨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 중간에 그 멘트, 그 대사 정말 제가 옛날에 엄마한테 구박받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는 그 한이 느껴졌어요. 정말 이번에 노래를 시작하시자마자 음식으로 좀 비유를 하자면 이분은 그냥 딱 MSG같이 어떠한 음식에도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닐까. 만약에 0828을 음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실 거예요, 코아씨? 음식물 쓰레기통이죠. 아, 쓰레기통. 코아씨 같은 경우는 약간 멸치 젖이라고 저는. 아, 아무튼 정말 후궁이씨 잘 들었습니다. 이게 딱 그거거든요. 진짜 한 번만 들어봐. 나 이걸로 여자 진짜 많이 꼬셨거든. 딱 이런 감성이었는데. 아, 정확했네요. 네, 저도 모쏠이에요. 자, 현일은씨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노래는 어떤 노래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발라드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사랑했지만이라는 곡. 아,
이거 제 노래방 18번 곡이거든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오!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 적하게 내려앉은 먼지 사이로 귓가에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그대 음성 빛 속으로 사라져 버려. 때론 눈물도 흐르겠지. 그리움으로 때론 가슴도 처미겠지. 외로움으로 사랑했지만 그대를 사랑했지만 그저 이렇게 멀리서 바라볼 뿐 다가설 수 없어. 지친 그대 곁에 머물고 싶지만 떠날 수밖에. 그대 든 사랑했지만 겠지. 그리움으로 때론 가슴도 처미겠지. 외로움으로 사랑했지만 쉽지만 떠날 수밖에. 그대 든 사랑했지만 그대 든 사랑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타입이었어요. 그 기교 없이 부르는 아주 아주 너무 좋았다라고 표현할 진짜.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사랑했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런 연애를 해본 적이 있나요? 연애란 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예. 포아 씨의 점수. 저도 못 매기겠어요. 만점으로밖에 표현을 못 하는데. 네. 죄송한데 만점 무대세요? 아니 뭐 니부터 줘봐요 일단 그러면. 저는 만점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다음에 또 진행을 하고 진짜 이번에는 제대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늘 그거를 할 예정이에요. 오늘 회사 가는데 일하고 있어요. 아 근데 5만원을 쏘셨는데 마무리를 짓는 단계라. 근데 이러면 진짜 끝이 없는데 대기방 지금 당장 만들고 있거든요. 아 5만원이면 이거는 못 참지. 안녕하세요. 아니 마무리 짓고 있는데 왜 쏘세요? 아무튼 꾸이링씨 반갑습니다. 막버스에 타셨고요. 진짜 고마리면 저 하나만 추천해도 돼요? 진짜 빅마마의 체념 저 듣고 싶거든요. 네네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로 마무리를 지어줄 우리 꾸이링씨의 체념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Let's get it.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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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했어 너와의 시간들 아마도 너는 힘들었겠지 너의 마음을 몰랐던 건 아니야 나도 느꼈었지만 널 보내는 게 널 떠나보내는 게 아직은 익숙하지가 않아 그렇게 바게 할 수 없던 네가 원망스러워 왜 말 안 했니 아니 못한 거니 조금도 날 생각하지 않았니 yeah. 좋아한다면 사랑한다면 이렇게 끝낼 거면서 왜 그런 말을 했니 널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야 왜 말 안 했니 아니 못한 거니 조금도 날 생각하지 않았니 좋아한다면 사랑한다면 이렇게 끝낼 거면서 왜 그런 말을 했니 널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야 그래 더 이상 묻지 않을게 내 곁을 떠나고 싶다면 돌아보지 말고 떠나가 눈물은 흘리지 않을게 괜히 마음만 약해지니까 내게서 멀어진 네 모습이 흐릿하게 보여 눈물이 나나봐 널 많이 그리워할 것 같아 참아야만 하겠지 잊혀질 수 있도록 다시 마지막 사랑은
원망기를 감사합니다. 아이 꾸이링 씨 노래 정말 쌉 찌렸습니다. 이게 중간에도 처음에도 계속 떨리는 게 없잖아 있었지만 중간에 가면서 이제 좀 많이 없어진 것 같던데. 저를 배려해 주시는 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떨면서 부르면 진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쵸. 저희 귀를 좀 즐겁게 해주셨으니까 뭐 0825한테 듣고 싶은 말 있어요? 죄송한데 제 팬 아니시죠? 그냥 노래 부른다니까 왔죠? 유튜브로 네네네네. 저는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구독하고. 그러면 0825가 유튜브로... 창립한 팀 이름은 뭐게요? 너 나머지. 아무튼 꾸이링 씨 알겠습니다. 고마웠고요. 다음에도 꼭 참여해 주세요 진짜로. 이거 그래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코아랑 그리고 여성 보컬리스트 평가를 내려줄 수 있는 심사위원을 한 명 더 구한 다음에 슈퍼스타 T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